끊는 법 알려주시나?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의전팀이, 네, 저 해피버스데이 투유 급하게 수고해 가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생일 VM, 자, 성공적으로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V앱도 오랜만에 켰으니까 좀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한번 그 얘기도 한번 조금 하면서 네. Happy Birthday, Jin! Yes! 이번에 제가 콘서트를 얘가 돌리네. 자! 이렇게 제가 콘서트를 4회를 무사히 마쳤는데 저는 굉장히 그리웠어요. 뭐랄까, 사실 이번 걸로 인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다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던 말들인데 너무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고 뭐랄까, 공연장에 왔는데 굉장히 고향에 돌아온 기분? 네, 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뭐 옛날에는 정말 저 말고 이제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이제 입모양으로 보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입모양을, 노래 부르는 입모양을 못 봤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이 마스크로 인해서 살짝 자체적으로 소리가 조금 볼륨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더 신나고 뭐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아, 살짝 뭐 시기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 뭐랄까 뭔가 일하러 타지에 나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제일 인생에서 제일 신나고 짜릿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날에 또 그 제 생일 이벤트를 아미 여러분들한테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인사할 때 많은 분들이 진 슬로건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울컥했어요. 혹시나 그 트위터나 이런 데서 혹시나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뭔가 구상 중인 걸 제가 알아버릴까봐 하루 동안 모니터링을 안 했거든요. 전날부터 원래 콘서트 반응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있을 줄 몰랐는데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해주실 구다리가 없으니까 제 이번 콘서트에 큐시트 개인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있을까 기대는 했지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그때 감상에 젖어버리면 너무 콘서트 초반이니까 무대들 앞에 남은 무대들이 이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상에 안 젖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혹시 거기에 또 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석진이 감동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러실까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혹시 그걸로 인해 감상에 젖어서 앞으로의 무대를 제가 실수하게 될까봐 감상에 안 젖은 척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딩 멘트 할 때 또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아미 밤에 이렇게 뭔가를 포장을 하셔가지고 그 제 솔로곡이 이제 문인데 달 모양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미 밤에.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더 감동이었던 거는 그걸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알게 됐는데 그 이렇게 처음에 해주셨던 이름 그거랑 이제 아미밤에 이렇게 올려 달 모양으로 만들어준 그 이벤트를 다
수작업으로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소파의 공연이 5만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충 5만석 정도 됐는데 그 5만 개를 일일이 다그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 인생에 있어서 큰 감동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V앱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네,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일 V앱은 이쯤에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자, 케이크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일 V앱을 이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댓글을 조금 읽어보죠. Happy Birthday, John. 자, 여러분들 댓글을 좀 읽으면 Happy Birthday, WWHGN 오빠. 지는 나와 결혼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Happy Birthday가 맞네요, 역시. Jin, make it cute. 생일 선물로 날 데려가도 돼.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자, 아, 제가 조금 더 많은 언어를 읽을 수 있다면, 아, 케이크 먹어보라고요? 이 먹는 케이크인가? 아, 제가, 숟가락, 젓가락을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거든요. 근데, 아, 화장실, 숟가락이, 화장실에 있네. 고무장갑, 그, 제이와 때 제가 들고 왔던 거, 제가 저거,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는 그런 건데, 손으로라도 한번, 뭐 어떻게 먹을 거 없나? 케이크는, 뭐, 그럼 아쉽지만, 다음에 맛보는 걸로 하고, 해피 버스데이 브로가 참 많네요. 입으로 베어 먹어요. 오케이. 입으로. 정말요? 오케이. 입으로 한입 베어 물고요, 그러면.